헤이 막 이걸 혹시 크게 크게 타줘. 이걸 헤이 헤이 헤이. 너 하나도 안 신나잖아. 너 이러고 있는 것 같아. 그러니까 크게 가고 리듬도 크게 크게 타라고. 이런 거 안 해봐서 어색한 건 당연한 건데 같이 하니까 맞춰야 돼. 너가 어쩔 수 없어. 저희랑 처음 팀한 홍석이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준혜랑 저는 욕심이 이번이 제일 큰 것 같아요. 네. 최대한 한 명 한 명이 장점을 많이 보일 수 있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. 믹스 앤 매치! 지금 너무 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. 더 확실하게 해야 돼 지금보다. 알겠죠. 우리는 그냥 배경 아니야? 배경이 되게 그림 망쳐 지금. 뒤에 그림 망치면 안 돼. 이제 원, 투, 쓰리, 떼레. 쿵쿵 확실히 이렇게 하라고 다. 쿵 힛을 주는 거야? 어, 아니면... 줘. 다 줘. 잠깐만. 지아 여기 손 쫙 펴지 마. 어디요? 연습했어? 게임 이스 게임. 우리 세 팀 따로 연습하다가 그러다가 갔어. 그래. 형은 춤 연습을 안 한 거잖아 그러면. 내가 그때 저번 주 촬영에 말한 거 같은데 형은 새벽 4시까지는 하고 가야 된다고. 형은 오늘부터 거의 자면 안 돼. 진짜로 우리 다 가고 나 있을 때까지 계속 연습해야 돼. 동혁이한테 확실히 배우고 동작을 빨리 외워서 그걸 계속해. 적어도 나보단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야. 어떻게 형은 지금 원래 있던 세 명이랑 경쟁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도 안 해. 내 형 연습하는 걸 본 적이 없어. 다 똑같아. 너네도 좀 해. 네. 진짜로 너네 우리보다 안 해. 진짜로. 너네 자신 있어? 아니요. 다 이길 자신 있어? 무슨 나였으면 진짜 밤새도록 했다. 짜증나서라도 했겠다. 아니 무슨 하려는 의지가 없어. 내가 왜 해야 되지 지금? 억울하지? 아니. 차라리 억울했으면 좋겠다. 진짜 겁나 열심히 해가지고 보여주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데 내가 욕하는 거 좋겠다. 솔직히 말해, 셋 다 별로 안 간절하지? 그냥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. 근데 궁금한 것도 그런 건데 우리는 안 되면 안 되거든? 우리 셋은? 준혜랑 나 같은 경우는 2년 반 있었어. 근데 이 팀이 안 되면 안 돼. 우리 너희들은 들어온 지 두 달, 세 달밖에 안 됐잖아. 진짜 좋은 기회인데 너네들은 이 셋만 경쟁하면 안 돼. 우리를 보고 경쟁해야 돼. 한빈이를 이기려고 해야지 우리를 이길 수 있고 그런 건데 너무 안 하니까. 정말 하고 싶어요? 뭔가 간절함이 있어? 근데 내 스스로도 일단 만족할 정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은 건 사실이야. 그러니까 열심히 할게. 진짜 미안해 너희들한테. 그냥 코피가 나는 게 정상이야. 진짜 피곤해서 죽을 것 같아야 돼. 잠을 왜 자? 지금 숙소를 왜 가? 왜 쉬어? 주말이 어딨어? 잘해. 네, 임시 것. 그럼 바람이 있다면 그냥 지금 지금부터는 좀 열심히 줄 수 있겠어. 우리 마음 다 털어놨으니까 우린 지금 이런, 솔직하게 이런 생각이야. 한빈이가 말한 건 그대로예요. 그냥 임시 멤버잖아요. 그러면 그 일단은 약간 최소한 그림은 깨지 말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. 그냥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꼭 한 자리가 아니라 진짜 그 세 명이랑도 같이 경쟁할 수 있을 만큼 실력을 올리고 싶어요. 반박할 게 없죠. 왜냐면 연습 안 한 거는 사실이니까. 나태해진 것도 사실이고 오늘 이후부터 좀
달라지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죠. 저도 제가 억울했으면 좋겠어요. 근데 억울하지가 않더라고요. 그게 싫었어요. 억울하지 않다는 게. 이게 농구장치 비하인드입니다. 아까 잠깐만 어쩔. 아 숙소에 없었냐? 우린 봤습니다. 아까 숙소에 있을 때 없었잖아. 나 숙소에 없었어. 그리고 왔을 땐 없었어. 몰카 하는 거 아니야? 아 몰카기 뭐였어요? 제가 생각해도 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, 민.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. 나보다 피니를 못 봤어? 네, 여기 연습실에 왔어요. 여기서 봤어요. 근데 금방 나갔대요. 나간 게 아니라 그냥 저희가 저쪽 방에 있었는데 들어왔다 잠깐. 5만 원. 잠깐만, 형 어제 그 얘기 했었거든. 나도 지그시? 나 잠적 탈까? 예. 그런 얘기 한두 번 아니야. 아니, 어제 완전 실성해서 했어. 언제나 그래. 걔는 일단 뭐 주어진 일들 이외에도 쇼미더머니 하랴, 꼭 하랴, 가사 쓰랴 계속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. 지금 상황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마음이. 쇼미더머니 가시죠. 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몰카했으면 좋겠다, 진짜. 몇 시냐, 지금? 10시 이제 다 됐죠. 와, 9시다. 피하고 싶었어. 왜? 숙소에서 벗어나고 싶었어. 일단 제가 진짜로 살면서 해야 할 일들이 이렇게 많았던 건 처음이거든요. 민 때도 많긴 했는데 이거는 계속 하나하나가 다 만들고 막 새로 창조하고 약간 그런 거라서 저도 과부하가 좀 걸려서 항상 결과물은 100%이고 완벽하고 싶은데 이제 과정에서 저도 조금 지치고 약간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힘들죠, 솔직히. 이 아이는 중간을 다 절었어요. 솔직히 이거는 부끄럽다기보다는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. 저도 마인드를 계속 바꾸고 좀 다시 원래 멘탈로 돌아오고 싶은데 이게 그렇게 마음을 잡아도 다시 좀 무너지고 그러더라고요. 아 죄송합니다. 그냥 도망가고 싶었어요. 왜? 저 부산 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안 좋은 곳. 여기가 제가 아는 곳 중에 제일 먼 곳이에요. 운영이 형 어때요? 운영이 완전 걱정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뭐야 이 자식은. 아이스크림 사왔는데 늦었어. 잘했어. 사고 쳤구나. 어. 괜찮았구나. 괜찮았어. 혼자 그래도 한 4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 생각을 했나 봐요. 그래서 좀 풀렸구나. 다행이었어요. 누가 왔는지 좀 봐! 누가 왔는지! 뭐야? 누가 왔어? 나? 나 마음 혼자 걸어갔어. 혼자? 왜? 진짜? 원래 더 멀리 가려고 그랬는데. 진심? 어, 좀. 힘든 척 좀 하고 싶었어?